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3프로TV, 예, 3프로TV가 2021년 하반기에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작 시간이 약간 늦었네요. 예,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러나 알기 어려운 복잡한 경제 뉴스를 하나하나 뽑아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취지의 코너입니다만, 사실상 이 코너와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이어트입니다. 저녁 시간에 딱 밥 먹어야 될 시간에 너무 재밌어서 네. 이거 보다가 한 끼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야,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빅피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뉴스는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맞죠. 아, 솔직히. 맞아. 뭐 비슷한 뉴스 많이 열심히 찾아보면 대충 나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설명 잘해드리는 데는 없어요. 없지만 네. 뭐 그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러나 밥을 한 끼 먹고 안 먹고는 이건 이건 뭐 여러분의 수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꼭 필요한 네. 프로그램이네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예, 주변에 예, 살 빼기 어려운 분들 있으면 같이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예,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안승찬 기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일째인데 낯빛이 이제 슬슬 3% 낯빛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참 노동 강도가 높아가지고. 야, 너희들 뭐 하는 게 있다고 이러느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저희와 함께 한 10시간 정도 저희가 어떻게 일하고 뉴스를 찾는지를 직접 들여다보시면서 저희에게 짜장면도 시켜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키지 견학 상품을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야, 좋네요. 네.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죠. 자, 오늘은 뉴스도 시작해보죠. 오늘은 네. 역시 주인장 브리핑부터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네. 뉴스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이슈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무슨 컴퓨터 하나 사려면 용산에 네, 가서 네. 서울 용산에 있는 연산 전자상가에 가서 집집마다 물어보고 다니면서 컴퓨터 이렇게 제일 이렇게 싼 게 뭐냐 뭐 예.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일 요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보면 되니까. 네이버나 다나와나 거기서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도 이유는 가고 저런 은행 가서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리면 여기는 대출 창구 아니라고 그러고 또 뽑고 기다리고 일을 계속 하니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한눈에 딱 보고 딱 엔터 치면 따락 나오는 거 없냐. 그 얘기죠?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건데 일단 뭐 너무 쫙 설명해줘가지고 이게 좀 이런 걸 설명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굳이 다시 설명을 하자면 네. 개념도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하면 아무리 비싼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대출했는데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요새는 은행 어디 이렇게 사이트 가면 비교해주는 사이트들도 좀 있으니까 금리도 비교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아 내가 너무 비싼 금리로 지금 하고 있구나 하면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대환 대출을 하죠. 네. 이 대출을 끊어주시고 이 대출로 갈아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내 지금 대출은 새로운 대출 은행에 가서 네. 새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받은 돈으로 은행에 가서 갚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환이 되는 거고 이제 새로운 대출이 그러니까 대환 대출이라는 게 대출을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다 대신해서 갚았다 해서 대환 대출인데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대환 대출의 문제는 용산 전자상가 돌아다닌 거 말씀하셨는데. 예. 반드시 처음에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럼 1번 대출 원리금 확인 서류 발급. 내가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저희 지금 대환 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지금의 현행입니다. 그러니까 1번 하면 내가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결심했어요. 그러면 네. 기존에 대출 받았던 은행에 반드시 갑니다. 가서 그래서 내가 대출 얼마 받았다는 증명서들 띄워주세요. 대출 확인서. 대출 확인서. 사실은 네. 이거 그냥 인터넷으로 다 원래는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꼭 오라고 그래요. 아, 받으러? 받으러 너 일단 와라. 일단 와서 지금 저희 말고 다른 은행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상담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반드시 1번으로
기존에 제가 대출받은 은행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받은 다음에 그 서류를 받아와. 네. 그래서 새로 대출받으려고 하는 2번 은행으로 가는 거죠. 좀 금리가 싼 은행? 싼 은행으로 가서 저 대환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음흠. 그렇게 신청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번을 은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이 대환대출 할 때는 요즘은 요 신청하는 거는 모바일이나 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쨌든 처음에 대출 원리금 확인 서류 발급받으러 은행에 반드시 가야 된다. 네. 그러면 갚는 거는 저 표에서 뒤에 4번 돼 있잖아요. 그건 은행들끼리 알아서 요즘은 많이 해주더라고요. 직접 내가 받아서 직접 가서 갚고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건 은행이 친절해서 우리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돈을 줘서 가서 원래 은행에서 갚으세요 하면 이 돈 들고 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불안하니까. 못 믿으니까 은행들끼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 은행들끼리 자기들끼리 가상계좌 만들고 받았다 확인증 찍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뒷단에서는 은행들이 해주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 두 번째 표로 한번 보시면 물론 이게 표를 보면 약간 복잡한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왜 간단한 게 표를 복잡하게 그렸어요? 아, 왜냐면 개념을 이해하려고 이 보시면 사실 간단해요. 저렇게 복잡하게 그릴 그림이 아닌데. 1번, 2번 보시면 그냥 고객이 플랫폼에서 찾아가지고 신청한다. 끝. 우리가 생각 고객이랑 화살표 있는 건 1번, 2번밖에 없잖아요. 밑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사이트로 막 검색해요. 그래서 여기서 대환대출 여기 금리가 싸네? 하면 거기서 클릭을 누르면 네. 그걸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뒤에 뭐 3번, 4번, 5번, 6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은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고 네네. 또 금융결제원이라는 이제 은행들 간에 이렇게 중개해주는 이렇게 인프라망이 있는 데서 뒤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플랫폼만 보고 플랫폼에서 비교만 하고 클릭만 한번 하면 끝나도록 네. 만드는 걸 한 10월 달까지 하겠다. 이게 정부의 이제 계획인 거예요. 혹시 저걸 요약하면 과거에는 발품 손품 팔아서 어디가 싼지 확인해야 될 걸 앞으로는 대출 금리 비교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서 골라서 오케이 누르면 자동으로 대환 대출이 된다. 네. 그 얘기죠. 그겁니다. 네. 그걸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고 그러려고 그랬죠. 꼭 자료 화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우리 둘만 얼굴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뭘 하나 넣어야 되겠다. 자료 화면 없어도 되니까요. 하지 말까요? 아주 간단한 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피디님. 그림 이번. 아니 저걸 뭐 이렇게 어렵게 써요 저걸.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무슨 뭐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뭐 네이버가 됐던 카카오가 됐건 토스가 지금도 금리는 비교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지금도 금리는 비교해줘요. 무슨 뭐 다나오 토스 이런데 들어가도 카카오페이 이런데 들어가도 어느 대출 상품 금리는 얼마 이렇게 금리는 비교해줘요. 근데 거기서는 들어가면 은행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사에 신청해도 또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 원리금 확인 서류 받고. 아. 그거는 금리만 보여만 주는 거지. 보여줄 테니 A 은행이 싸다는 힌트를 줄 테니 네가 A 은행 직접 가봐라. 가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건 여기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다 그냥 되는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는. 비대면이네 전부 다. 전부 다 비대면으로. 새로 대출 받을 것 하고도 비대면. 그렇죠. 대출 해줄 것도 하고도 그렇죠. 비대면. 이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지긴 할 것 같아요. 예. 그 백화점식에다가 이제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이나 카드 다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백화점식으로 디스플레이 돼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오픈합니까? 10월에 오픈한다는 게 이제 목표인데. 문제 오픈 못할 것 같다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그게 오늘 2025년 10월이 될 것 같다는 뉴스는 사실 많이 나왔으나 보면 뭐가 문제냐. 1번 첫 번째는 이게 서로 비교를 자꾸 하자는 거잖아요. 네. 제 인터넷에서 우리 물건 살 때도 너무 비교가 쉬우면 서로 조금이라도 싼 걸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건 지옥이에요. 아, 그럼요. 이건 지옥이에요. 내가 이건 정말 지옥이에요. 서로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걸 앞으로 싸워야 되는 환경이 되니까 은행들은 일단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A은행은 그래도 이자는 좀 비싸지만 동네에 있어서 가까워. 그런 거면 그냥 C은행은 좀 이자 싼데 됐어 그냥 A은행 할 텐데 이거는 비대면으로 클릭만 하면 C은행으로 넘어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단돈 0.001%만 싸도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환대 그 상환 수수료 문제만 없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은행에서 돈 빌리느냐가 네.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조금이나 싸면 되는 거지. 생수 배달해 먹으면 배달원이 얼마나 멋있냐 이거라도 차라리 보지. 이거는 전혀 뭔가 차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큰일인데 이러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보통 은행들이 금융위원회라는 데 정부를 정말 무서워하고 뭐 하라 그러면 웬만하면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네. 이번에는 대놓고 아, 우리 못하겠다. 안 하고 싶구나. 정말 대놓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반기를 든 건이어서 그래도 무슨 핑계는 있어야지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수수료도 내야 된다는 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어떤 은행 소속의 그 대출 중개 대출 모집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뭐 어떤 시티은행이다. 그럼 시티은행에 소속된 중개인이 누구 대출자를 물어오면 예. 네가 고생했으니까 한 대출금의 1, 2% 정도 수수료 줄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플랫폼이 모아온 거니까 플랫폼에 네. 수수료를 내야 된다.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뭐 많게는 한 2%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나오니까 예.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예를 들면 대출 모집인은 내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내 은행을 위해서 뛰는 애지만 플랫폼이 뭐라고 우리가 돈을 내야 되나? 플랫폼은 다 경쟁하게 만드는 건데 딱 나를 위해서 뛰는 애도 아닌데 내가 그 수수료를 내라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우린 못 내겠다. 컴퓨터 파는 사람들은 다 나와야 다 수수료 내는데. 아직 넘어가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제 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시중은행이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예. 카카오, 토스 이런 데가 이제 일종의 경쟁 상대라고 이미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네이버도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있죠. 네. 토스도 토스뱅크가 출범하잖아요. 그건 말 되네. 그건 말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사인데 경쟁상의 플랫폼에 우리 상품을 거기다 넣어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다. 뱅크를 하든 금리 비교 사이트를 하든 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쁘다. 게다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 언론사들이 신문을 열심히 만들었다가 네이버라는 데가 등장해서 뉴스 좀 공급해 주지 않겠냐 해서 다들 그냥 그래 좋겠다 하고 공급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네이버 뉴스의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사를 봐도 너 기사를 어디서 봤냐 그러면 네이버에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네. 이 플랫폼의 장악력이 너무 커질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 그런 걸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종속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안 하고 싶구나.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이게 만약에 플랫폼에서 비교하는 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재판 분리라고 해서 우리는 제품을 만들기만 하고 네. 판매는 플랫폼에서 팔게 되는 구조가 되면 너무 종속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은행이 사실은 대출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금리 1원이라도 싼 걸로만 무슨 경쟁을 하겠어요? 그렇죠. 대출에 그렇죠. 무슨 서비스가 있어요? 같은 은행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정말 싫겠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뭐 계속 경쟁하네 그냥. 뭐. 물론 여기에서 은행들별로 좀 갈려요. 예를 들면 지방 은행들은 네. 야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왜냐하면 지방 은행은 지방에 한정된 영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플랫폼은 어차피 지방 은행도 은행이니까 내가 네이버에서 만약에 경쟁해서 하면 예.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갈 것이다. 금리만 싸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친 척하고 제일 싼 금리 내면 전국을 석권하겠네요, 그 은행이. 그렇죠. 그래서 간판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는 거니까 네. 지방 은행 그래서 조금씩 서로 다른데 그래서 지금 은행들 주장은 우리 못 하겠다. 혹은 우리끼리 그럼 자체적으로 하든지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은행들을 불러서 우리는 무조건 할 거고 너희들은 하든지 말든지 아 조인트 같구나 알아서 하세요 정 마음에 그러니까. 안 들면 대책을 가져오든지 라고 지금 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주거래 은행 가면 그래도 금리가 싸겠지라는 네. 생각으로 그냥 주거래 은행 가서 쭈삣쭈삣 가서 주거래 은행에 빌려주겠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하고 그냥 네. 그 금리 조건 받아서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정말 최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대출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금리 비교해서 신한은행은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2.02요 이런 거 없어요. 네, 네. 정확하게 딱 숫자가 예를 들면
지점장 전결금리라는 것도 있고. 네, 네. 지점장이 영업 좀 빠듯하고 우대금리 얼마 받느냐 조금 더 이제 더 네. 깎아주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무슨 뭐 특판 이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점마다 달라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 이거를 검색해 줄 때 그냥 은행 본사가 알려주는 금리의 레인지만 있으면 그 말이 그 비교가 안 되죠. 아무 의미 맞아요. 없고 정확히 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는 그 진짜 만 원이라도 더 싼 데를 알려줘야 네, 되는데 네. 이게 과연 될까? 지점마다 그럼 다 지점장이 오늘의 금리를 다 올려야 되는데 네, 네. 그럼 A 지점에서 금리를 살짝 낮춰가지고 좀 영업을 해먹으려고 하면 C 지점에 있는 선배 지점장이 야 안 지점장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사실 그런 영업을 몰래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아유, 우리 실적이 필요하니까 이번 일주일만 바짝 땡겨서 합시다.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네 그러면. 될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이게 플랫폼이 만약에 만들어져도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는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아직 네. 구체화가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사 일종의 특판처럼 이건 본사 거예요. 하면서 이제 본사 거를 뭔가 밀어서 플랫폼에 넣는 방식이 되고 그렇게.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사께 대표 상품이 되면 이게 서로 비교가 되니까 어쨌든 그게 일종의 앵커처럼 돼서 조금씩 전체적으로 거기에 수렴되는 식으로 본사 되지 않을까? 대출 금리만 서로 비교해서 싸운다. 아마 처음에 그렇게 그냥 은행들은 그렇게 툭 던지고 말 가능성 있는데 이 플랫폼 되든 말든 그냥 아예 몰라 우리는 금융님만 뭐라고 안 하면 돼 할 때가 있는데 금융당국에 계신 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사 금리는 절대 쌀 수가 없어요. 맞아요. 생각해봐요. 맞아요. 본사는 다른 지점에서 A 지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2.3에 나가고 있는데 본사에서 2.0에 예를 들면 나가고 있으면 지점장이 아니 행장님 이렇게는 안 하겠지. 행장님 우리 좀 영업을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맞아요. 본사에서 하는 건 비싸요. 네, 네 맞아요. 주유소도 본사 직영 비싸지. 비싸요. 근데도 비싸죠. 우리는 비싸죠. 본사에서 직영하면 좋은 이발료 싸게 주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건 더 비쌉니다. 비싸. 왜냐하면 다른 주유소 사장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정규직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다. 이게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라고 해 이제 포인트 서로 모아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군말 없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특히 더 반발하는 이유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일종의 진짜 플랫폼에서 민간 플랫폼에서 해야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네이버 많이 쓰고 카카오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 대출금리 한눈에 이런 서비스를 금융당국이 만들어봐야 몰라요 뭐 어디라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효과를 높이려고 민간 플랫폼에 하려는 게 지금 방향인데 그러니까 더 거세게 반발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거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 큰 이제 대형 기존 은행 중심에서 뭐 플랫폼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의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좀 이렇게 뭔가 전환기에 있는 나타나는 않을 것 생긴 현상이 아닐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진보한 건 확실하네요. 잘만 되면 정말 어쨌든 좋겠어요. 달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겠죠. 정말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좀 되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하여튼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그 실제로 요즘은 그 전화로 전화해서 네. 저 어디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네. 네. 어디가 제일 쌉니까? 하면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네. 공짜로 무료로. 그리고 그분들은 그 대출을 소개해주면서 대출 해준 은행 또는 대출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받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싼 금리로 소개해주는데 그래서 그쪽에다 좀 물어봐서 이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요즘엔 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상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네. 3주택인지 네. 똑같이 1주택이라도 언제 샀는지 기존 대출이 있는지 네. 없는지 네. 뭐 내 집이 조정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따라서 너무 케이스가 많아요. 과거에 또 다른 대출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얼마 나오냐가 있는데 이거를 이 플랫폼에서 안 해주면 어차피 창구 가서 또 해야 된다 어차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현실적으로 당장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면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큰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 야 네. 그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군요. 네 끝 이걸로 네 끝 더 이상 없고 네 두 번째
시간이 7시 30분이라서 마인크래프트 해야죠. 그냥 갑시다. 그냥. 아 그래요? 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어머나. 5G 그 바로 들어갑시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했네. 아니죠? 네, 아, 내일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네. 이거는 그러면 좀 중요한 거 좀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하는 걸로.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많이 갔었네요. 네. 어. 그러면 잠시 후에 주인장 백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고 초대 손님 한 분 모셔서 계속 들을 건데요.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렸죠. 5G. 이 통신망 왜 이거 자꾸 안 되냐? 맞아요. 이러다 6G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도대체 5G는 뭐냐? 어제 저희가 예습한 게 맞는지도 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과 한 분 모시겠다고 했죠?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